안녕하세요. EPS 토픽 한국어 선생님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38과 반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휘미 표현 1과 대화 1을 공부합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들으세요. 라디에이터, 히터, 공기청정기, 난로, 자판기, 탈의실, 업무를 변경하다, 일을 바꾸다, 불편하다, 작업장이 어둡다, 작업장이 밝다, 작업장이 환하다, 보호구가 부족하다, 옷이 찢어지다, 냉방시설, 난방시설, 보일러, 정수기. 대화 1을 보세요. 들으세요. 반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하는 일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요.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알았어. 내가 공장장님한테 이야기해 볼게. 다음 날. 아디, 사장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포장부에서 일하라고 하셨어. 감사합니다.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반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하는 일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요.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알았어. 내가 공장장님한테 이야기해 볼게. 아딧, 사장님이랑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포장부에서 일하라고 하셨어. 감사합니다. 이제 대화 1의 어휘를 봅시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지금 하는 일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요.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에서 다른 일로 바꾸다는 뭐예요? 일은 work, task. 바꾸다는 to change. 그래서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요는 I want to change my work to the different one 이라는 의미예요. 기침이 심해져서 에서 심해지다는 더 나쁘게 되다, get worse 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아딧 사장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포장부에서 일하라고 하셨어 에서 포장부는 packing department, wrapping department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 1의 문법을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